그것이 알고 싶다의 김상중합니다. 국민안정처.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건 사고, 그로 인해 우린 소중한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엄청난 재산 피해를 입기도 하고요. 국민안정처. 다양한 사고로부터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의 재난안전정책을 총괄 조정하기 위해 2014년 11월에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국민안정처가 대체 무엇하는 기관인지, 그리고 과연 안전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모르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 제작진은 국민안정처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그간의 오해와 분신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오전 8시 노란색 민방위복을 입은 사람들이 속속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이곳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상황들을 모니터하고 조종하는, 비유로 하자면 공항의 관제탑과 같은 곳입니다. 국민안정처 장관 주재로 주말을 포함해 매일 아침 1일 상황회의를 하는 것으로 국민안정처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국민안정처는 정부의 안전정책과 예산을 총괄 조정하고 육상과 해상에서 사고 발생 시 소방과 해경대원이 신속히 현장에 도착해 인명구조를 수행하는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 이를 위해 내 주변의 위험요소를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전을 위해 사고를 찾아 슬렁거리는 부엉이를 본 적이 있는가? 나는 국민 부엉이고 싶다. 이 녀석의 이름은 국민 부엉이. 바로 국민안정처의 캐릭터입니다. 동그란 두 눈으로 잠을 자지 않고 낮이나 밤이나 국민의 안전을 위해 힘쓰겠다는 정신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국민안정처의 로고는 태극의 이미지를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감을 상징하고 열정의 빨강과 실내 파랑을 의미합니다. 가운데 부분의 영문 이니셜 S는 안전의 세이프티와 시큐리티의 형상화를 의미합니다. 가장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목숨도 내놓는 소방관들.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이를 위해 국민안정처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소방차, 장갑 등 소방관들의 낡은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1,000억 원을 지원하고, 특히 소방교부세 약 3,100억 원의 예산을 각 지자체에 지원해 소방 및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소방관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각종 보수와 수당의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야 국민안정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편에는 일상생활 속 안전에 대한 궁금증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십시오. 국민안정처는 침착하게 극진한 마음으로 늘 국민 여러분만을 생각한다는 거. 감사합니다.